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2, Embarrassing Our Differences 43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2, Embarrassing Our Differences, 우리의 차이를 포용하는 것. 자, 43쪽 첫 번째 줄입니다. Opposite personalities, 정반대의 성격들. Great partnership, 위대한 동반자 관계. Everybody is unique, 모든 사람들은 독특합니다. Unique, 독특한. However, 그러나,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Attempt, 시도죠. 무슨 시도? To categorize people's personalities. Categorize는 분류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성격을 분류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to 부정사가 attempt란 명사구며주네. to 부정사의 형용사 정용법이죠. 문법 잠깐 보겠습니다. one of 복수명사는 문장의 주어가 one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를 씁니다. one of my friends,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is called Jane, Jane이라고 이름이 불려진다. 그리고 the number of 마찬가지로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더라도 단수 동사를 씁니다. 문장이 the number가 주어이기 때문에 자, 설령 of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더라도 단수 동사를 써요. The number of sick people, 아픈 사람들의 숫자가 is increasing, 증가 중입니다. 근데 a number of는 달라요. a number of는 lots of의 뜻이고 plenty of의 뜻이고 many의 뜻이기 때문에 뒤에 복수명사를 쓰고 복수 동사를 씁니다. A number of sick people, 많은 환자들이 are coming here, 여기 오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무모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One of the most common methods, 가장 흔한 방법들 중에 하나는, 자, 문장의 주어가 one이죠? 그래서 divide s를 붙입니다. 3인칭 단수형제 s를 붙여주죠. Divide people into two types, introverts and extroverts. 자, divide into b, a를 b로 나누다. 그래서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두 가지 유형,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으로 나눕니다. 자, 인트로버트, 내향적인 사람들, 엑스트로버트, 외향적인 사람들이죠.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자면, 자, division은 구분, 분류입니다. According to this division, 이러한 구분에 따르자면, 자, 인트로버트, 내향적인 사람은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e drawn to라는 거 알아둡시다. be drawn to라는 거는 어디 어디에 이끌리다. 자, introverts tends to be drawn to the internal world of thought and feeling. 자, of 이하가 world를 꾸며줍니다. 생각과 느낌이라는 내적인 세상에 내향적인 사람은 이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내성적이니까. while 반면에, 이때 while은 whereas 반면에 이런 뜻입니다. 자, 반면에 extroverts, 외향적인 사람들은 are drawn to the external world of people and activity. 자, be drawn to 어디 어디에 이끌리다. 자, of 이하는 월드를 꾸며줍니다. 사람들과 활동적이라는 외향적인 세계에 외향적인 사람은 이끌려집니다. introverts, 내향적인 사람들은 recharge their batteries, 그들의 건전지를 재충전합니다.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자, 뭐함으로써? by spending some time alone. 혼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들의 건전지를 재충전합니다. 자, 여기 세미콜론 나와 있는데 이때 세미콜론은 while, but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 introvert, 내향적인 사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쓰이는 세미콜론은 but의 뜻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은 need to recharge, 자,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재충전을 할 필요가 있다. when, 뭐뭐 할 때, 자, 뭐 할 때, they do not socialize enough. 그들이 충분히 사회화가 되지 않을 때, 사교화가 되지 않을 때, 외향적인 사람은 재충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be good at 하면은 뭐뭐를 잘하다. 반대말은 be poor at이죠. perform task라는 거는 일을 수행하다는 뜻이고요. under pressure로 하는 거는 압박 아래서 이런 뜻입니다. cope with라는 거는 일을 처리하다 이런 뜻이고요. multiple은 많은 이런 뜻입니다. at once는 한 번에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자, performing이라는 ing를 주목하세요. 그리고 cupping이라는 ing를 주목하세요. 모두 다 전치사 at에 걸립니다. at ing, at ing. 두 개의 ing가 end 앞뒤에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배열되어 있네. 무슨 구조? 그렇죠. 병렬 구조입니다.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은 a good at performing task under pressure. 압력 아래에서, under pressure. 압력 아래에서 그들의 일을 수행하는 일을 잘합니다. be good at, 잘한다, 능숙하다. And 그리고 coping with multiple jobs at once.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일을 외향적인 사람들은 잘합니다. performing이라는 ing와 coping이라는 ing가 end 앞뒤에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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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되어 있는 병렬 구조가 눈에 보여야 합니다.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자, on the other hand가 있다는 거는 앞의 내용과 정반대죠. on the one hand가 있고 그 뒤에 on the other hand가 나오죠. 자, introvert, 내향적인 사람들은 반면에 like to focus on one task at a time. 자, at a time,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초점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focus on, concentrate on, 집중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향적인 사람은 can concentrate very well, 아주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은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do assignment quickly, 숙제를 빠르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day, 여기서 day는 당연히 엑스트로버트, 외향적인 사람이죠. 자, 외향적인 사람은 make a fast decision, 빠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은 are comfortable with taking risk. take a risk는 위험을 감수하다. 위험 감수하는 것을 편안해합니다. 아, 앞에는 엑스트로버트가 생략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인트로버트, 내향적인 사람이 open work more slowly and deliberately. deliberately 하면 신중하게 이 말이죠.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자주 일을 합니다. they, 자, introvert, 내향적인 사람은 think, 생각을 합니다. before they act. 자, they는 introvert죠. 내향적인 사람이 행동하기 전에 내향적인 사람은 생각을 먼저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ive up less easily. 자, 누가? 내향적인 사람이죠. 내향적인 사람은 덜 쉽게 포기하고요. work more accurately. 더 정확하게 일을 합니다. 자, accurately 하면은 정확하게 이런 뜻이죠. Use the strategy, 전략을 이용하시오. Write E if the statement describes extrovert. 만약에 그 언급이 외향적인 사람을 묘사한다면 describe 묘사하다 E라고 쓰고요. And I if the statement describes introvert. 만약에 그 언급이 내향적인 사람을 묘사한다면 I라고 쓰세요. 1번 봅시다. They feel recharged. 자, 그들이 재충전된 걸 느낍니다. After spending time with people,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이후에. 자,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이후에 재충전되는 사람. 뭐죠? 자,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이죠. 자, 2번입니다. They walk more slowly and carefully. 자, 사람들이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일을 합니다. carefully라는 말, 자, 본문에서 deliberately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신중하게죠.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일하는 사람 누구죠? 그렇죠. 인트로버트가 되겠죠. 자, reading strategy입니다. 자, 독해 전략이죠. recognizing contrast pattern. 대조를 이루는 단락을 인식하는 것은 help you better grasp differences between two things. 두 개 사이의 차이점을 더 잘 당신이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grasp이라는 건 이해하다, 파악하다 이런 말이죠. in this paragraph. 이 단락들에서 linking words such as however, in contrast, on the other hand, while, and whereas 이런 말들이 자주 사용됩니다. however나 in contrast나 on the other hand나 while이나 whereas 같은 그러한 연결 어구가 이러한 패러그래프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자, 44쪽의 첫 번째 줄입니다. be based on 뭐뭐에 근거하여. 자, 이 being이 생략된 겁니다.
based on 앞에는 being이 빠졌죠. 문장의 앞이나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는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될 수 있어요. 왜? 분사 구문에서 가능하죠. 자, being based on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Being based on all this information, 이 모든 정보에 근거했을 때, 근거한다면, you might think that 당신은 대쩌리야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Introvert and extrovert.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들이 do not get along,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 get along 하면은 사이좋게 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However, 그러나 they, 여기서 they는 누굽니까? Introvert and extrovert입니다. 둘 다입니다.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이 둘 다 actually, 실제로는 work well together, 서로 잘 일을 합니다. Because, 왜냐면은 their personality, 여기서 their도 마찬가지로 introvert and extrovert, 둘 다입니다.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그들의 성격들이 complement each other, 서로서로를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compliment 하면은 보완하다 이런 뜻이죠. 자, sometimes 때때로 they, 자, 이 사람들, 자, introvert, extrovert 둘 다죠. 자, 이들이 can even accomplish great things,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accomplish는 성취하다죠. when, 뭐뭐 할 때, they, 여기도 둘 다입니다. introvert, extrovert 둘 다죠. when they collaborate, 그들이 협력을 할 때, introvert, extrovert 둘 다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some famous example. 몇 가지 유명한 예를 바라봅시다. Take a look at, 쳐다보다 이런 말이죠. 자, what do you think? Question number 2입니다. Give an example of someone around you who is a typical extrovert or introvert. 자, 전형적인 외향론자, 전형적인 내향론자인 당신 주변의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보시오. My brother is a typical introvert. 자, 우리 형은, 우리 오빠는 전형적인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He is reserved. 그는 수줍어하고 내성적이고요. And thoughtful. 사려심이 깊습니다. Check your understanding. Question number 3입니다. Why was Rosa Parks arrested? Rosa Parks이 왜 체포가 되었을까요? She was arrested. 그녀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she refused to give a seat to a white passenger. 자, 그가 백인 승객에게 좌석 주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자, 케이스 1. 첫 번째 사례입니다. Working together for civil rights. Civil rights는 시민의 평등권이죠. 시민의 평등권을 위해서 함께 일하기. On December the 1st, 1955. 1955년 12월 1일에. 자, 특정한 날에 전치사 원스죠. 자, 어디에서? In the American city of Montgomery, Alabama. 자, 알라바마주의 몽고메리 미국 도시에서. A black woman, 한 흑인 여성. Who was named입니다. Who was 생략됐죠? 자, named가 woman 꾸며주네. 뭐뭐라고 불렸던. 로사 파크라고 이름이 불렸던 한 흑인 여성이 got on a bus,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래서 black woman이 주어고 got이 동사가 되겠죠. At that time in Montgomery. 자, 몽고메리에서는 그 당시에 Verses were divided into two zones. 자, be divided into는 뭐뭐으로 나뉘어지다. 자, into 뒤에 변화의 결과가 나오죠. 버스가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자, one the other입니다. 하나는 어떻고요? The other, 나머지 하나 어떻습니다. 자, one for black people. 하나의 구역은 흑인들을 위한 구역이고요. The other for white people. 나머지 구역은 백인들을 위한 구역이었습니다. She took a seat in the black zone. 자, 그녀가 흑인 구역에서 좌석에 앉았습니다. And watched quietly, 그리고 조용히 쳐다보았습니다. 자, 자리에 앉았다 took, 쳐다보았다 watched, 연결되는 거 눈에 보이죠? As 뭐뭐 하는 동안에 more and more passengers, 더 많은 승객들이 got on the bus, 버스에 올라탄 동안에 soon, 곧 all the seats in the white zone, 백인 좌석 모두 다 were taken, 꽉 차게 되었습니다. Then 바로 그때 the driver, 여기서 드라이버는 버스 드라이버, 버스 운전사죠. 자, 버스 운전사가 ordered her to give a seat to a white passenger. 자, 그녀의 좌석을 백인 승객에게 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order 목적어 to 부정사, 자, 목적어에게 to 부정사하도록 명령하다. Rosa Parks was a shy, mild-mannered introvert.
로사파크는 샤이, 수줍어하고 마일드 매너스, 온화한 성품을 갖고 있는 인트로버트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She avoided standing out. 자, stand out이라는 것은 두드러지다 이 말이죠. 그녀는 두드러지는 것을 피했습니다. 자, avoid 다음에 ing 쓰는 거 맞죠? 자, in public 대중 앞에서. 그녀는 대중 앞에서 두드러지는 것을 피했습니다. Or drawing attention to herself. 그녀 스스로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자, standing이라는 ing와 drawing이라는 ing가 등위 접속사 or 앞뒤에 나란히 배열되어 있네. 무슨 구조? 병렬 구조입니다. However, 그러나 she had the courage. 그녀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용기? To 부정사할 용기. To resist 이하가 courage 명사를 꾸며주네.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Resist는 저항하다. Injustice는 부당함입니다. Justice가 정의니까 injustice는 부당함이죠. 그녀는 부당함에 저항할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So, 그래서 she answered calmly. 그녀가 calmly,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With a single word, 하나의 단어로 no 라고. The furious driver, 자, furious 분노한, 그 분노한 운전자가 called the police, 경찰관을 불렀습니다. And she was arrested, 그리고 그녀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Arrest가 체포하다인데 수동태가 되어있죠. 과거 수동태니까 체포가 된 겁니다. What do you think? Question number 4입니다. Imagine you are Rosa Parks. 당신이 로사 파크라고 상상해보시오. 자, would you do the same thing she did? 그녀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예시문입니다. 자, I don't think I could disobey the order. 자, disobey는 불복종하다. order는 명령이죠. 내가 그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I would be afraid of getting arrested. 체포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게 예시문의 답이 되겠죠? 자, 45쪽입니다. Park's calm response to the situation. 자, to는 뭐뭐에 대한. 자, 그 상황에 대한 파크의 차분한 대응은, 반응은 impressed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 impressed 타동사죠.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곧바로 목적어 주차합니다. Soon after, 곧 그 일이 있은 후, 곧 her quiet resistance. 자, resistance 하면은 저항이죠. 그녀의 조용한 저항이 came together with audio를 이어지다 the inspirational speech making of Martin Luther King Jr. Martin Luther King Jr.의 아주 인상적인 연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Come together with라는 거는 어디어디로 이어지다. Inspirational speech making이라는 거는 인상적인 연설이죠.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자,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2. Embracing our differences. 우리의 차이를 포용하는 것. 45쪽 세 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2. Embracing our differences. 우리의 차이를 포용하는 것. 45쪽 세째 줄입니다. When 5,000 people assemble at a rally. 자, assemble은 모였다. At a rally는 집회장에서, 집회에서 이런 말이죠. 자, 뭐 하기 위하여? To support Park's act of courage. 자, act of courage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Courage가 용기죠. 자, 파크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하기 위하여 5,000명이 집회에 모였을 때
King made a speech to the crowd. 크라우드는 군중이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군중에게 made a speech 연설을 했습니다. He was an extrovert. 그는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Assertive, 적극적이고, sociable, 사교적이고, and good at motivating people.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아주 능숙한 그러한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이 선이 있는데 이 선은 엑스트로버트를 부연 설명하는 대시선이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빌드 널리지, 지식을 축적하기. 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was American Civil Rights Activist, 미국의 시민권 운동자였습니다. Who fought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U.S. in a non-violent way. 자,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in a non-violent way.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미국에 있는 인종차별에 대항하여 싸운 미국의 시민권 운동가였습니다. He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in 1964. 그는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And is known for his I have a dream speech. 나는 꿈이 있어요 라는 연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be known for 뭐뭐 때문에 알려지다. 나는 꿈이 있어요 라는 그의 연설 때문에 그는 알려져 있습니다. 45쪽 다섯 번째 줄입니다. There comes a time. 뭐뭐한 순간이 온다. 어떤 순간? When 이하의 순간이죠. 자, when은 관계부사입니다. People get tired of. 자, get tired of는 진력이 나다. 자, tramp가 원래 짓밟다는 뜻인데 여기서 being tramped라는 수동태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짓밟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짓밟히게 되는 것에 진력이 나는 그런 때가 온다. 자, 관계부사 when 이하는 선행사 time을 꾸며줍니다. He told them, 그가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자, them은 crowd, 무리죠. There comes a time, 이러이러한 때가 온다. 자, 어떤 때가 온다? People get tired of, 사람들이 진력이 나는 때가 온다. 뭐에? Being pushed out of the sunlight. Sunlight라는 거 햇빛이죠. 자, 햇빛으로부터 사람들이 밀려나게 되는 것에 진력이 나는 순간이 온다. Being pushed라는 건 밀려나게 되는 것이란 뜻이죠. 이게 결국 인종차별이라는 거죠. 인종차별당하는 거에 진력이 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Check your understanding question number 5. 5번 질문입니다. What was the purpose of the rally? 자, 그 집회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The purpose was to support Rosa Parks' act of courage. 자, 목적은 로사파크의 용감한 행동을 지지해주는 것이었다. 서포트는 지지해주다 이런 뜻이죠. 자, King was an amazing speaker. 자, amazing 놀라게 하는이죠. ing는 능동과 진행입니다. 자, King은 아주 놀라운 화자였습니다. And his words, 그리고 그의 말은 fill the people with pride and hope. 자,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 그의 말은 사람들을 자부심과 희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He then praised Parks bravery. 자, 그 he는 당연히 마틴 루터 킹이죠. 그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은 자, 파크의 용기를 칭찬해 주었고요. Hugged her, 그녀를 안아 주었습니다. her는 당연히 파크죠. 그다음 자, 여기서 이 praised라는 동사 1번, hugged라는 동사 2번, 이 두 개의 동사가 he에 걸린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She stood silently, 그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Her mere presence, 자, mere는 단순한 presence 존재. 그녀의 단순한 존재만으로도 was enough, 충분했습니다. 뭐하기에 to strengthen the crowd, strength는 강화시키다. 그녀의 단순한 존재는 군중들을 강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enough to 부정사는 뭐뭐하기에 충분한 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46쪽입니다. 로사파크스 Act, 로사파크의 행동과 and Martin Luther King Jr.'s speech,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은 inspire Montgomery's black community to boycott the buses. 자, inspire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에게 to 부정사하도록,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도록 격려하다. 로사파크 행동과 마틴 루터킹의 연설은 몽고메리의 흑인 공동체 사회, 커뮤니티 공동체 사회가 to boycott the bus, 버스 이용을 거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boycott 하면은 이용을 거부하다 이런 뜻이죠. crucial, 중요한 turning point, 전환점이었습니다. in the struggle for the civil rights, 시민 평등권을 위한 투쟁,
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전환점이죠. 트랜지션 피리어드, 전환점 과도기입니다. The boycott lasted for 381 days. 자, last 지속되다. 그 이용 거부 보이콧은 381일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last라는 것은 지속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it was a difficult time for everyone.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쵸. 버스 거부하니까, 뭐, 교통편에서 굉장히 힘들죠. But 그러나, eventually, 결국에는, the buses were integrated. 버스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자, integrate가 통합시키다인데, 자, 과거 수동태가 돼서 통합이 되었다, 이 말이죠. 자, think about the idea 생각해봐라. How the partnership of these two people. 여기서, these two people은, 자, 이 로사 파크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이 두 사람의 동반자 관계가 어떻게 accomplished this, 이것을 성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라. Question number 6, 6번 질문입니다. What was the effect of Martin Luther King Jr.'s speech on the crowd? 크라우드는 군중이죠. 자, 군중들에 대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연설의 결과, 효과는 무엇이었는가? It filled the people with pride and hope. 그 연설은 사람들을 자부심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었다. A powerful speaker refusing to give up his seat on a bus. 자, 버스에서 그의 좌석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강력한 연설가는 would not have had the same effect, 똑같은 효과를 갖지는 않았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Refuse to는 뭐뭐를 거부하다 이런 말이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로사 파크 could not have excited the crowd at the rally with a word. 로사 파크가 그녀의 말로 집회에 있는 사람들, 군중들을 흥분시킬 수는 없었을 텐데. Excite는 흥분시키다는 뜻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could not have pp, could not have excited도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과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설을 하고 있죠. Check your understanding question number 7입니다. Circle T for true or F for false. 자, 맞으면 T에 틀리면 F에 동그라미 치시오. Rosa Parks was a powerful public speaker. 로사 파크가 강력한 대중연설가였다? 아, 이거 틀렸죠? 정답은 F입니다. When they are introverted and extroverted, traits were combined. 자, trait 성격, 특성, combined, 결합하다. combined, 결합된. 자, 여기서 introvert는 로사 파크의 성격이죠. 그리고 extroverted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성격이야. 자, 이 두 가지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 결합이 되었을 때, however, 그러나, his charisma, 자, 그의 매력이 attracted attention, 주의를 끌었습니다. To a quiet bravery. 그녀의 조용한 용기에 주목을 끌었습니다. 관심을 끌었습니다. In the end, 결국에는, eventually, 결국에는, this partnership, 이러한 동반자 관계는 had a huge impact on society,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Have a huge impact on, 어디 어디에 큰 영향을 미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47쪽 첫 번째 줄입니다. Case 2, 두 번째 사례입니다. A business partnership, 사업 동반자 관계죠. 여기서는 내향적인 사람의 대표자인 스티브 워즈니아과 외향적인 사람의 대표자인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On June 29th, 1975, 자, 1975년 6월 29일에 자, 특정한 날에 전치사 온수죠. 스티브 워즈니아가 tapped a few keys on his keyboard. 그의 키보드 위에 몇 개의 키를 두드렸습니다. tap이라는 건 두드리다죠. And letters appeared on a screen. 그리고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letters는 글자들이죠. 자, he had just created a personal computer. 자, 여기서 he는 당연히 워즈니아키죠. 자, 워즈니아키 개인 컴퓨터를 막 만들어냈습니다. had pp 과거 완료죠. 자, 어떤 자, that 이하인 컴퓨터죠.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 컴퓨터를 꾸며주는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에게 to 부정사에게 허락하다. that allowed people to type on a keyboard and to see the result on the monitor simultaneously. 자, simultaneously는 동시에 이런 말이죠. 키보드에 타이핑을 하고 동시에 화면에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주는
그러한 개인 컴퓨터를 그가 막 만들어냈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at the side of 뭐뭐를 쳐다보고서, 자, at the side of the brilliant device, 그 뛰어난 도구를 보고서, Steve Jobs suggested Wozniak that, 스티브 잡이, 자, 그에게, 즉, 워즈니악에게, 대절리아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뭐라고? They should start a business. 자, 그들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주절에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추천, 권고하는 동사가 나오면은, 대절 속에 주어를 쓰고, should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쓴다. 이때, should를 생략할 수 있죠. Check your understanding question number 8. 8번 질문입니다. What did Steve Jobs propose when he saw the device Steve Wozniak invented? Steve Wozniak이 invented, 발명했던 그 도구를 본 이후에 보았을 때 스티브 잡스가 무엇을 제안했는가? 같이 사업하자고 했죠? He proposed that they start a business together. 그는 그들이 함께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자,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2 Embracing Our Differences 47쪽 여섯 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2 Embracing Our Differences 우리의 차이를 포용하는 것. 자, Wozniak was a great inventor. Wozniak은 위대한 발명가였습니다. 이 사람이죠. When he partnered with Jobs, however. 자, he는 당연히 Wozniak이죠. 자, 워즈니악이 잡스와 짝꿍이 되었을 때, 자, 파트너 위드라는 건 짝꿍이 되었다. He was able to do much more. 자, much는 more라는 비교급을 꾸며주고 훨씬이란 말을 해석합니다. 그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he는 당연히 워즈니악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문법이 바로 이겁니다.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수식할 때는 very를 씁니다. She is very beautiful. 그녀가 매우 아름답다. 자, beautiful이라는 형용사 원급을 꾸며주고 있죠. 하지만 자, 이 much나 still, a lot, by far, far, even 이런 말들은 비교급을 수식합니다. 해석할 때는 훨씬 더 뭐뭐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s much taller than I am. 그 남자가 나보다 훨씬 더 키가 크다. taller라는 비교급을 much가 꾸며주고 있죠. 훨씬 더 라고 해석합니다. 최상급을 꾸며줄 때 가장 뭐뭐하다, 단연코 뭐뭐하다 할 때는 the very, by far, far, much, by no means 등을 씁니다. Steve is by far the most talented musician. 스티브가 단연코 가장 재능을 갖춘 음악가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따라서 이 much는 more라는 말을 꾸며주는 비교급 수식어입니다. 훨씬 더 라는 뜻입니다. 자, in fact, 실제로 the two men, 즉 여기서 two men은 워즈니아과 스티브 잡스죠. 이 두 사람이 from the one of the most famous partnerships of this digital era. 이러라는 것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인기 있는 동반자 관계 중에 하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원 오브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이 되겠죠. 자, Wozniak would come up with a clever engineering idea. 자, engineering idea라는 것은 공학적인 생각입니다. come up with는 뭐뭐를 제안하다 이런 뜻이죠. 자, would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입니다. 뭐뭐 하곤 했다. 워즈니악이 똑똑한 공학적인 생각을 제안하곤 했다. And Jobs would find a way. 잡스가 어떤 방법을 찾곤 했다. 무슨 방법? To EI인 방법. Polish, 다듬다, 패키지, 포장하다, sell, 판매하다. 자, 이시 가르치는 거는
엔지니어링 아이디어. 자, 워즈니악이 만든 공학적인 생각이죠. 자, 그럼 잡스는 그것을 다듬고 포장하고 판매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냈다. 더 투맨, 그 두 남자는 헤드 어퍼짓 퍼스널리티즈,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어퍼짓 정반대의. 워즈니악 헤이티드 스몰 톡. 자, 한담을 싫어했다. 스몰 톡은 한가로운 이야기죠. 헤이트는 싫어하다. 그래서 워즈니악은 한가로운 이야기를 싫어했다. 앤어픈 워크 얼론. 그리고 워즈니악은 자주 혼자서 일했다. 자, 인트로버트의 대표적인 성격이죠. 자, 이리즈와 데사이에 강조하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리즈의 강조구문이라고 부릅니다. It was this picture of his introverted personality that. 자, 히스는 누굽니까? 당연히 여기서 히스는 워즈니악이죠. 픽처라는 건 특징입니다. 자, 워즈니악의 이러한 내성적인 성격의 특징이었다. 뭐가? Enabled him to focus on inventing things. 자, focus on, concentrate on, 집중하다는 뜻이죠. 힘이 가르키는 건 당연히 워즈니악이죠. 워즈니악에게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내성적인 성격의 특징이었다. 이러한 특징이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but 그러나 반면에 잡스, 자, 스티브 잡스는 had outstanding social skill, 뛰어난 사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자, outstanding 하면은 뛰어난이죠.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자면, according to 워즈니악, 워즈니악에 따르자면, he was good at communicating with people. 그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일을 잘했다. 자, communicate with라는 거는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다. be good at 할 때, 자, 뭐뭐를 잘하다는 뜻, as이란 전치사 뒤에 ing 쓴 거 잘 보고. 여기서 he가 가르치는 건 당연히 스티브 잡스가 되겠죠. 자, 문법 설명입니다.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양자 부정이죠. Neither가 주어로 쓰이면은 단수동사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구어체에서 특히 오브 복수대명사의 경우 복수동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We are neither of us poor. 자, 우리들은 아무도 가난하지 않다. 자, 그럼 neither를 쓸 때와 none을 쓸 때 차이점이 뭐냐? 자, 두 명이 대응이 될 때, 둘이 대응이 될 때는 neither를 쓰고요. 셋 이상이 대응을 이룰 때는 none을 씁니다. Neither of us knows. 우리 둘 다 모른다. 이런 말이고요. None of us know는 우리 셋 이상 다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Not A or B란 표현도 알아둡시다. Not A or B는 A인 것도 아니고 또는 B인 것도 아니다. 양자 부정입니다. 이러한 예는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평가 32번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인대 주어 동사 뭐뭐라는 점에서 이때 that은 전치사 in에 걸리는 자 목적으로 쓰이는 접속사 절이 되겠습니다. He is a genius in that. 자 그는 천재입니다.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he can solve such kind of difficult problem rapidly. 빠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종류의 어려운 문제들을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남자는 천재입니다. 자, 워즈니악 was a shy inventor. shy는 수줍어하는, 워즈니악은 수줍어하는 발명가였다. 즉, 인트로버트였죠. Whereas, 반면에, Jobs was a daring entrepreneur. 자, daring은 대담한, Jobs는 대담한 기업가였다. But, 그러나, they were alike. 자, be alike는 똑같았다. 라는 뜻입니다.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neither, 둘 중에 어느 누구도 was afraid,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뭐를, 자, to face 직면하는 것을, 뭘 직면하는 것? 챌린지 도전을, 어떤 도전? that 이하인 도전, that seemed impossible,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도전에 직면하는데 그 두 사람 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 두 사람 둘 다 똑같았다, were alike, 똑같았다 이런 말이죠. So, 그러니까 which personality type is better? 자, 어떤 성격 유형이 더 나은가? Obviously, 분명히 the answer is neither. 자, 정답은 둘 다 아니다. The world needs both introvert and extrovert. 자, 보스 A and B는 A와 B 둘 다입니다. Introvert, 내향적인 사람,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이죠. 세상은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둘 다 필요로 합니다. And 그리고 they, 즉 여기서 they는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둘 다죠.
자, 이 둘 다 오픈 메이커 터리픽 팀. 자, 멋진 팀을 이룹니다. 메이크는 뭐뭐를 이루다 이런 뜻이고요. 터리픽 하면 멋진이라는 뜻입니다. We simply need to respect different personalities as well as our own. 자, our own 다음에는 personalities가 생략이 되어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다른 성격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자,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as well as는 나더니 버더소를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이 순서 바뀌는 거 조심하세요. 자, use the strategy, 전략을 이용하시오. Question number 9, 9번 질문입니다. Fill in the blank using words from the paragraph above. 자, 윗단락에서 나오는 단어를 이용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자, Wozniak didn't like small talk. 자, Wozniak은 한가로운 이야기, 한담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hate란 말을, 자, didn't like로 바꿨네. 말만 살짝 바꾼 겁니다. And focused on inventing, 그리고 Wozniak은 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Focus on, 초점을 두다. While 반면에 Steve Jobs had superb social skill. 잡스는 아주 superb, 탁월한 사교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다. superb는 탁월한, 뛰어난 이란 뜻이죠. And was good at communication, 그리고 의사소통을 잘했습니다. 자,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죠. Then, 그런 다음에 when you have a chance,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자, 명사 chance를 누가 꾸며주고 있죠? 투부정사가 꾸며주고 있네.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이죠. 자, work together, 함께 일하다. 자, 우리가 함께 일할 기회를 갖고 있을 때 we might be able to do great things. 우리는 we에 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법 구조 잠깐 보겠습니다. Not only but also be. A일 뿐만 아니라 be도 또한. 이때 only가 들어갈 자리에 merely나 simply나 just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also는 생략 가능하죠. be 뒤에는 be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거 as well as로 바꿀 때 A와 B의 위치가 바뀌는 거 조심하세요.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He is not only wise but also prudent. 자, prudent 신중한, discreet의 뜻이죠. 그 남자는 현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신중합니다. Not only you, but also he is right. 너뿐만 아니라 그 남자도 맞아. He as well as you is right. 자, 문장의 주어가 he이기 때문에 자, 동사는 is를 쓰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as well as you를 생략하면은 문장이 훨씬 더 쉽게 보이죠? 자, 이번 과에서는 제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특히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로 쓰이는 문장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가 쓰였다니까 이 문장은 5형식 문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목적격 보호는 무엇이냐? 자,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말입니다. 동사에 따라서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명사, 심지어 투부정사, 동사원형, 분사 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에는 advise, allow, ask, cause, enable, expect, force, order 등이 있습니다. 자,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 용법 예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문입니다. I want him to stay here with me during weekend. 자, 주말 동안, during weekends. 자, 주말 동안 그가 나와 여기 머물러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저기서 to stay here with me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목적어인 him이죠. 따라서 투부정사는 이 him을 꾸며주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온 걸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The math teacher, 수학 선생님께서는 ordered us,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 하도록? To find, 발견하도록. 뭘 발견하도록? The answer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으라고 수학 선생님이 명령했다. 자, 여기서 찾는 사람 누구죠? 그렇죠. 목적어인 us, 우리가 찾는 거죠. 자, 따라서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us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격 보호, objective complement,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는 동사도 있습니다. make나 have나 let 같은 사역 동사, 그리고 see나 watch나 hear나 feel이나 listen to 같은 지각 동사,
이런 경우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관계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거죠. 이런 거 조심하세요. 첫 번째 예문 봅시다. He makes his son study Spanish every day. 자, 여기서 스페인어를 매일매일 공부하는 사람은 목적어인 his son입니다. 따라서 study라는 목적격 보호를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호로 쓴 거죠. I felt something touch my shoulder. 저기서 touch my shoulder. 자, 나의 어깨를 친 거 누굽니까? something이죠. something이라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touch라는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 ing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지각 동사를 잘 봐두세요. 지각 동사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할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 ing을 씁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I saw him standing here with her. 자, 나는 그가 그녀와 여기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 standing 이하는 him이라는 목적어를 꾸며주고 있죠. 따라서 standing 이하는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아,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 ing가 나올 수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 과에서는 it is와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말을 집어넣는 it is that 강조 구문, it was that 강조 구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it is that 강조 구문 설명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말을 it is와 that 사이에 씁니다. 그리고 강조되는 것이 사람이면은 that 대신에 who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it is that 강조구문 같은 경우 뭐뭐 하는 것은 바로 뭐뭐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it is the piano that Alex will play at Anna's wedding. 자, Anna의 결혼식장에서 알렉스가 연주하게 될 것은 피아노다. 자, it is와 that 사이에 강조하는 말을 집어넣었죠. 자, it is the writer herself that played the main character in the movie. 그 영화에서 메인 캐릭터, 주인공 연기를 할 사람은 바로 그 작가 그 자신이다. 자, 선행사가 사람이 나왔죠. 선행사가 사람이 강조돼서 나왔기 때문에 that을 who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2, Embracing Our Differences 49쪽 After You Read부터입니다. 레슨 2, Embracing Our Differences 우리의 차이를 포용하는 것. 자, 2과 after you read입니다. 자, A번 summarize the text, 본문을 요약하시오. Filling the blank using the words from the box to summarize the main text. 자, 본문을 요약하기 위하여 박스에서 나온 단어들을 이용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자, 일단 introvert 내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 활발한 사람. 자, 둘을 꼭 대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introvert의 특징 뭡니까? 1번 자, 인터널이죠. Drawn to라는 거는 어디에 이끌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Drawn to the internal world of thought and feeling. 자, 이 생각과 느낌이라는 내적인 세계에 이끌린다. 자, 이거 introvert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자, feel recharged after being alone. 자, 혼자 있은 이후에 after being alone. 혼자 있은 이후에 자, 재충전된 것을 느낍니다. 자, 이것도 introvert죠. 자, focus on one task at a time. 자, 한 번에 at a time.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춘다. focus on, concentrate on, 초점을 맞추다, 집중하다죠. work carefully, 주의 깊게 일하다. 여기 있는 일들은,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다 introvert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extrovert의 특징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drawn to는 어디 어디에 끌리다죠? 자, 그래서 drawn to the external world of people and activities. 사람들과 활동이라는 외적인 세계, external world, 외적인 세계에 이끌린다. 그 다음에 feel recharged after socializing. 자, socializing이라는 건 사회화한다, 사교화한다, 사람들과 얘기한다 이겁니다. 사회화가 된 이후에, 사교화가 된 이후에 자, 재충전된 것을 느낀다. Good at doing many things at once. 자, 즉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을 잘한다. Be good at 뭐뭐를 잘한다. 자, comfortable with taking risk. 자, take risk라는 거는 자, 이 뭐라고 위기를 감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편안하게 생각한다. 이것들은 모두 다 자, 엑스트로버트의 특징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인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로사파크 어떤 사람이었죠? 로사파크는 shy, 부끄러워하고 mild-mannered, 온화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죠. had quiet courage, 조용한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마틴 루터킹 주니어 어떤 사람이죠? 그렇지, assertive, 활동적이고 sociable, 사교적인 사람이죠. good at inspiring people, 사람들을 영감 주는데 잘한다. 자, be good at, 잘하다. inspire, 영감을 주다죠. 자, 이번에는 스티브 워즈니악을 봅시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자, 인벤터, 그쵸. 아주 내성적이고 조용한 발명가였죠. Had the ability to come up with clever ideas. 자, 똑똑한 생각을 come up with, 지어내는 ability, 능력을 갖고 있었죠. 그에 비해서 스티브 잡스는 어땠죠? 스티브 잡스는 an entrepreneur, 자, 기업가였습니다. Had outstanding social skill, 아주 뛰어난 사교적 기술을 갖고 있었죠. 자, since, 자, 왜냐하면은 their personality complement each other. 자, 그들의 성격이 이치하도 서로서로 컴플리먼트 보완을 했기 때문에 introvert and extrovert, 자, 이 내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can make great partnership, 위대한 동료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 위대한 동료 관계, 파트너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B번 check out the details입니다. 세부 사항을 점검하세요. read the statement, 자, 본문을 읽고요. check T for true, 맞으면 T라고 체크하고 F for false, 자, 틀리면 F라고 표시하세요. 자, based on the main text라는 거는 본문에 기초하여 이런 말이죠. 자, 1번입니다. Rosa Parks was forced to give up her seat. 자, 로사 파크는 그녀의 좌석을 포기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맞은 것 같아. 근데 뒷부분을 봐야지. 자, 이분도 설령 뭐뭐일지라도 there were still empty white only seat. 자, empty는 텅 빈이죠. 텅 빈 백인 전용 좌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사파크는 그녀의 좌석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다? 아니죠. 백인 좌석 꽉 찼습니다. 1번은 F입니다. 2번. 마틴 루터킹 주니어 suffered the Parks Act by making a speech.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by making a speech 연설을 함으로써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파크를 지지해 주었다. 맞죠? 자, 이거는 T입니다. 2번은 T죠. 3번. Steve Jobs created a personal computer that connected a keyboard to a monitor. 자, 모니터와 키보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스티브 잡스다? 아니죠. F죠. 워즈니악이 만들었습니다. 3번 답은 F죠. 4번. Steve Wozniak preferred working with other people to working alone. 자, prefer A to B. 자,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을 스티브 워즈니악이 더 좋아했다? 아닙니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인트로버트,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혼자 일하는 걸 좋아했죠. 따라서 4번 정답은 F입니다. 자, 2과의 디스커버링 그래머입니다. 포인트 1입니다. Read and notice 잘 읽고 주목해보세요. Read the email below. 아래 이메일을 읽어보세요. Paying attention to the structure in bold. In bold는 굵게 써진 거죠. 굵게 쓰여진 구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래 이메일을 읽어보세요. 자, to inmate consent. 자, 이제 수신작에 last month, 지난달에 I asked you to deliver printer by June the 10th. 자, 6월 10일까지 by June the 10th. 자, by는 뭐뭐까지죠. 6월 10일까지 프린터 한 대를 deliver, 배달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ask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에게 to 부정사를 요청하다. 이때 to 부정사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Objective Complement, 목적격 보호죠. 여기서 deliver라는 거는 배달하다는 뜻입니다. However, 그러나 it arrived a week late. 자, 그것이 일주일 늦게 도착을 했어요. 자, 이 시간을 가리키는 거는 프린터입니다.
What's more, 게다가 When I opened the box, 내가 박스를 열어보았을 때 I saw that, 나는 대절리아를 알았어요. The printer was damaged. Damage라는 건 손상을 입었다. 프린터가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나는 보았어요. 알았어요. In fact, 실제로, as a matter of fact, 실제로 It appeared to have been used before. 이전에 사용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Appear to, 뭐뭐로 보이다, 뭐뭐로 보였다. To have been PP. 자, 이거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수동형이죠. 그러니까 사용이 되어졌었던 것. 과거에 사용이 되어졌던 것처럼 보였다. 자, 보였다가 과거라면은 사용이 되어졌던 건 대과거가 되겠네. 자, I want you to explain why these problems occur. 왜 이런 문제가 occur, 발생을 했는지 네가 설명하기를 나는 원해. 자, you는 목적어, to explain은 목적격 보호입니다. 당신이 설명하는 거죠. Moreover, 게다가 I expect you to replace the delivered printer with a new one. 자, delivered, 배달된, 자, 그 배달된 프린트를 자, 이 새 거, 새 프린트로 replace, 교체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거를 기대하다. replace A with B, B를 가지고 A를 대체하다 이런 뜻이죠. 자, regard Edward Johnson, 자, Edward Johnson 씨가 쓴 글입니다. 자, practice입니다. Combine the two sentences using the same grammatical structure as above. As above는 위에 있는 이죠.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문법 구조를 이용하여 두 문장을 결합하시오. 자, 1번입니다. The weather was chilly. 날씨가 차갑고요. 폭이 안개가 꼈습니다. That wasn't what I expected. 그것은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 I didn't expect the weather to be chilly and foggy죠. 여기서 to be chilly and foggy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날씨의 상태가 차갑고 안개가 낀 상태라는 거 알 수 있죠. 2번,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오. The doctor advised him, 의사가 그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자, the doctor advised him to exercise regularly. advise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에게 to 부정사하도록 충고하다. 여기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목적어인 him이죠. 자, find 뭐합니다. find the sentence from the main text with the same structure as above.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구조를 가진 그러한 문장을 본문에서 찾으시오 이랬습니다. 자, 이 본문 44쪽 11번째 줄 Then the driver부터 white passenger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2입니다. Read and notice, 읽고 주목하시오. Read the comic strip below, 아래에 있는 만화를 읽으시오. Paying attention to the structures involved. 자, involved는 굵게 쓰여진. 굵게 쓰여진 구조에 초점을 맞추며 아래 만화를 읽으시오. 자, it is that 강조구문이 it was that 강조구문으로 바뀌었네. 시제가 바뀐 겁니다. 자, 경찰관이 말합니다. It was you, 너잖아. stole the cash, 현금을 훔친 사람이. 자, steal, 훔치다, stole, 훔쳤다. cash는 현금이죠. from the store, 가게로부터. wasn't it? 그렇지? 자, 가게로부터, from the store. 가게로부터 이제 현금을 훔친 건 너잖아. 그치? No, I swear. 아니요, 내가 맹세할게요. Swear는 맹세하다 뜻입니다. I've never even been there. 나는 그 장소에 있어 본 적도 없어요. 자, 현재 완료. 자, ever, never가 들어가면 경험용법이죠. 자, you had better be honest. 당신은 정직한 게 더 낫다. 자, had better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I am telling you. 내가 너에게 말하잖아. It wasn't me. 그것은 내가 아니었다고. 자, 경찰관이 말합니다. There's a witness who saw you there on Tuesday. 자, 화요일날, on Tuesday. 화요일날 그 장소에서 너를 보았다는 witness, 증인이 있어. I didn't go there on Tuesday. 나는 화요일날 그 장소에 가지 않았어요. It was on Monday that I went there. 내가 그 장소에 간 것은 바로 월요일이었어요. 자, it is that 강조구문이 it was that 강조구문으로 시제가 바뀐 걸 잘 봐야겠죠? 자, 프레텍스입니다. Rewrite each sentence to emphasize the word or phrase in bold. 자, bold라는 거는 굵게 써진 글씨죠. 굵게 쓰여진 단어나 어구를 emphasize, 강조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장을 다시 쓰시오. 자, emphasize는 강조하다. emphasis, 강조입니다. Use the same grammatical structure as above.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문법 구조를 이용하시오. 자, 1번입니다. My sister spread a rumor. 자, 내 여동생이 그 소문을 퍼뜨렸다. 그쵸? 자, 이거 문장 바꾸면은 It was my sister that
spread the rumor. 자, 그 소문을 퍼뜨린 거는 내 여동생이다 이 말이죠. 대세를 후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제 대세를 후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자, 강조되는 말이 it is와 that 사이에 강조되는 말이 사람이기 때문이죠. 2번입니다. Bill want to go to Europe for a holiday. 자, for a holiday 휴일 동안이죠. Bill은 휴일 동안 유럽에 가는 걸 원합니다. 자, 이때 강조문 바꾸면은 it is Europe that Bill want to go to for a holiday. 자, 이 휴일 동안 for a holiday. 휴일 동안 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은 유럽이었다 이 말이죠. 3번입니다. She bought a skirt. 자, 그녀가 스커트 치마를 샀다. As a gift for her aunt. 그녀의 이모를 위한 선물로서. 자, 바꾸면은 It was a skirt that she bought as a gift for her aunt. 자, 그녀의 이모를 위해서 그녀가 자, 선물로서 산 것은 치마였다. 스커트는 치마죠. So find more. 더 많이 발견해 보시오. Find the sentence from the main text with the same structure as above.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구조를 가진 자, 문장을 본문에서 찾아서 보아라. 48쪽에 둘째 줄에 나옵니다. It was these부터 inventing things까지입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